근데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하신 거를 보면 뭐 의논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데다가, 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서 또 애를 원치 않았는데 낳게 됐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다 보니까 원치 않게 임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또잘 살다 보니까 결과가 또 이렇게 된것 같고, 근데 아이는 증상이 네. 조울증, 그다음에 뭐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뭐 샤워를 막 하루에 맨날 4시간씩 샤워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은 규칙이,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샤워를 막 4시간씩 하고 이러다가 엄청 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규칙이 또 바뀌었는지 1시간 하고 나오고 이래요, 맨날. 1시간 하고 나오고, 그리고 뭐 숫자에 집착하고, 16, 26, 이렇게 숫자에 집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성격이 절을 많이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결벽증도 좀 있고 깔끔을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그 깔끔한 거를 제가 닮아서 그런지 핸드폰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 핸드폰 이 뭐지? 화면을 터치하는 거 이런 거를 못 해요. 그래서 핸드폰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아이가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아이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이가 큰 애가 딸인데, 얘가 24살이고, 작은 애가 이제 22살인데, 22살 아이는 직장 다니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작은 애도 좀 아프고, 큰 애가, 그러니까 지금 정신 이런 문제 있는 거는 큰 애가, 딸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불편함이 근데 제가 많으셨네요. 어렸을 때또 제가 많이 엄하게 키우면서 혼내면서 많이 힘들게 키웠거든요. 예를 들어 배변 훈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뭐 2살, 3살 때는 기저귀를 이제 떼야 될 때쯤에는 실수하면 엄청 혼내고 들어와서 막 치우고 막또 치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내고 막 이랬었는데, 얘가 병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 막 20대 초반대 이런 때 실수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밤에 오줌 실수를 몇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또 제가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쉼터에 가 있으면서 쉼터에서도 실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실수를 하고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수한다는 건 어떤 거죠? 오줌? 똥? 아니, 소변. 그 소변? 소변을 밤에 자다가 소변을 싼다는 건가요? 아니, 자다가 아니고 화장실을 못 가서. 화장실을 못 내가 불안해서. 가서 불안해서 불안하면 화장실을 못 가기도 해요. 병원에서도 왜 그러면 실수를 했니? 그랬더니, 병원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갔다. 그래서 실수를 매번 한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한것 같아요. 지금도 화장실에 가는 거 무서워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은 이제 집에 지금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내려놓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많이 내려놓고, 아이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럴 때는 아이가 또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를 안 하는데, 그 전에 한 번씩 실수를 했었다고요. 그러네요. 가끔 가다가 한 네. 번씩 화장실에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가서 불안하고 무서워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샤워를
하러 가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쁜 거 좋아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 막 이래요, 애가. 그래서 자기가 예뻐하는 그릇 같은 거 예전에 뭐 선물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화장실에 갖고 가서 샤워를 하고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좋고 편안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대요. 그러네요. 그거야 뭐. 이거는 예. 혼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혼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혼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예, 아니면은, 얘 뜻을 받아주면서 막 가둬야 되는지. 지금 문제가 다 생긴 게 혼을 너무 많이 내서 생긴 문제인데, 이제 그만 혼내셔야죠. 아, 그런가요? 근데 이런 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거를 받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물론 제가 이제 엄마니까, 받아주고, 이렇게 이겨내고, 참아내고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글쎄요. 힘들 때가 있죠. 당연히 부모님으로서는 힘들 때가 있죠. 네, 뚜껑이 열리고 제가, 그리고 얘를 이제 원치 않다 보니까, 작은 애하고는 이렇게 느낌이 좀 사실은 달라요. 큰애 같은 경우는 좀 버거울 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이게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부부 사이가 사실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싸우는 거나 이런 게 사이가 안 좋은 거를 많이 애들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좀안 좋은 것 같고, 모든 게다 이렇게 부모 탓이겠죠. 아이들이 아픈 게 이게. 뭐 모든 게다 부모 탓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키웠느냐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서 얘기 말씀하셔요. 네,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좀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우 생활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이래서, 뭐, 자퇴하고 싶어 하고 또 학교에서 왕따도 좀 당한 것 같고 맨날 학교 다닐 때 아이들 무거운 가방을, 지 가방도 무거운데도 아이, 친구 가방을 맨날 들여다 주고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체 생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년 전에도 아이랑 요가를 이렇게 갔었어요. 하루 요가를 갔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사람들 많은 거를 싫어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막 당당하게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당연히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밖에 일한다고, 특히 밤에 제가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한다고 정신이 없고, 아이가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않았지 않냐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네요. 어렸을 때 옆에 안 있어줬으니까 지금이라도 있어 달라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어디 밖에 나가든지 뭐 이래도 저랑만 다니지 뭐 다른 친구도 교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 어머님께서 일을 안 하고 이제 집에만, 전업주부로 집에만 계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지금, 집에 있은 지는 한 2, 3년? 2, 3년? 어머님께서 따님을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지신 게 언제부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같아요. 사춘기는 중학교 뭐 2, 3학년 때온것 같은데, 뭐 사춘기인가 보다. 그리고 저도 뭐 일한다고 정신없고 뭐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그런갑다 하고 별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샤워를 하는데 지각할 정도로 샤워를 하고 가고 맨날 지각할 정도로 이렇게 씻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머리도 다 말라가지고 한겨울에도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뭐라 하고 그랬던 그랬네.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금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올라왔던 게,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대강 짐작해 보자면, 뭐 혼을 내면, 혼을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하니까 어머니께서 따님을 대하고 다루기가 수월했는데, 네, 말을 안 듣기, 말을 그때는 들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렇죠.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방에만 있었어도. 그러네요. 방에만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방에만 있었는데요? 뭐 중3부터인가부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학교 갔다 온 방문 닫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랬구나.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고. 예, 네, 안 하고 학교 생활도 뭐 학교 다른 엄마들 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선생님한테 듣고 이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도 별로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자면 그게 우울증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반감인가요? 반감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부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부모한테 얘기해봤자 뭐 얘기도 안 들어주고 통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하면서 우울증도 온것 같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이 뭐랄까 예 아무튼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믿어야 할 부모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기대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막 이렇게 온것 같아요. 그리고 반항하거나 일부러 막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뭐 혼내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도 같이 이제 막 화내고 하기는 하는데 먼저 뭐 이렇게 부모한테 막 뭐라 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 키우면서 단지 혼내기만 한게 아니라 때리기도 하셨던 모양이네요. 예, 한 번씩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20대 초반대도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이게 전기를, 뭐, 몰라. 자기 딴에는 애가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서 탈인 거예요. 이렇게, 뭐, 이제 지금도 한 번씩, 뭐, 이제 주방에서 뭐 하고 이러면, 뭐 도와줄까?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도와줘? 이러면, 엄마, 이거는 못해. 이거는 못해. 이러니까, 너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근데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뭐 전기도 이렇게 스위치도 잘못 만지고 어떤 스위치는 또 화장실 스위치는 만지면은 지가 손으로 못하고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인형한테 이렇게 인형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끌수 있게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제재가 많고 이렇게 뭐또뭐 싱크대 문을 뭐 이거 못 열어 저거 못 열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겁을 내는 게 맞네요. 예, 무서워하고 자체가 애가 불안하고, 불안해, 뭐 이러고, 테레비를 제가 이렇게 뭐 이거를 들고 저거 태우면, 이거 태우면 저거 태우면, 불안해, 뭐 이러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야, 테레비도 내 마음대로 못 보니, 뭐 이러고, 저는 이제 이러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그러네요. 어머니께서 때리기도 하셨다는데 최근까지도 때리시나요? 아, 최근에는 안 그러는데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아이가 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속상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아이를 보면 너무 속상해서 제가 술을 한 번씩 먹어요. 제 정신에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술한 번씩 그때는 술한잔 먹었었는데 낮에 먹었었는데 아이가 씻고 나왔는데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뭐 때문에 혼을 냈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술을 먹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술을 먹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이가 샤워를 하고, 이렇게 옷을 안 입고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릇을 막 갖고 왔다 갔다 했나? 아무튼, 샤워를 하는데 왜 그릇을 갖고 왔다 갔다 하니? 그냥 하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 혼내고 그랬더니 애가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막 오금이 잡혀가지고 옷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는데도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옷을 입어라. 난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면서 막 옷을 입으라고 때렸어요, 그때. 그러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도저히 참아내다가 참아낼 감당이 안 되면 병원에 또 입원시키고. 그러셨네요. 그때도 입원시키셨던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도 입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한게 지금 한세번 정도, 세 번, 네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처음 병원에 입원시킨 게 언제예요? 처음에 입원시킨 건 3년 전에요. 3년 전. 3년 전에, 3년 전에 입원해서 한두 달, 세 달, 그때는 또 이렇게 전화 통화를 거의 맨날 했었어요. 몇 시에 전화해, 몇 시에 전화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면 어떤 땐약 먹고 취해서 자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땐 이제 통화를 계속 거의 이제 맨날 했는데, 거의 맨날 하면은 내가 퇴원하고 싶어서 퇴원하겠다고 항상 거의 퇴원하면 뭐, 이제, 불도 끌수 있고, 핸드폰도 만질 수 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한다면서. 근데 결국 퇴원해서 오면 또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운동도 할 거야 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네요. 3년 전에 그때 처음 입원시킬 때는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입원시켰나요? 강박증? 조울증. 근데 진단은 조울증, 뭐, 강박증, 이런 걸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바뀌려고를 안 하는 것 같다. 병원 침대에서도 그냥 잔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자고, 신발을 신고, 지금 물어보면 왜 신발을 신었니?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랬다면서. 신발을 신고 자고, 그리고 이 침대에 자면서 자기 인형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쁜 거 있으면 그렇게 침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자니까 병원 침대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진열해놓고 자니까 자기는 이렇게 꼬부셔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좁으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잤다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게 일종의 자기한테는 자기 안전한 물품인 거죠. 자기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 인형이나 그 그릇이나 이런 게 어린 애들 같으면 그거 안전 목포, 안전 인형.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꼭 끌어안고 자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어디 갈 때마다 자기 좋아하는 목포 안고 가고. 그래서 자기 어떤 목포 덮어야 마음이 안심되고 그런 것처럼 따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이나 그런 걸 옆에 둬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도 그래요. 본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죠. 지금도 침대에 큰 인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침대에 놓고 자면은 지가 좀 비좁은데 비스듬히 침대 옆에 비스듬히 누워서 자고. 원리로 보자면 저런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사람들 중에 깜깜하면 무서워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에 불 켜놓고 네네. 자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럼 그렇게 침대에 그 인형이나 뭐가 없으면 너무 자기는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그 인형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그런가 봐요. 어떻게 이런 거를 어떻게 거죠. 이거를 지금은 생각하니까 저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거를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예예 20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제가 이제 대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공부가 이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는 그런 주의라. 그러면은 뭐 다른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든지 알바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저 같은 나이인데는 또이 생활력이 또 강해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우리 때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렵게 자라서
뭐,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뭐, 일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족하고, 뭐, 부모한테 기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나태한 그런 마인드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아이가 정신이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을 안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지금은 조금씩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하도 혼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쉼터에서 나와서도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집에를 못 가겠다. 제가 뭐 이제 그만큼 제가 못 따라줬겠죠. 그랬더니, 쉼터에서 나와서 집에는 안 가겠다. 그러면 일을 하러 간대요, 자기가. 일을 먹고 자고 하는데 일을 하러 간다. 그래서, 근데 식당을 겨우겨우 알아봐서 식당에 먹고 자고 하는 데를 갔는데, 식당 주인도 이제 사장도 보면은,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걸 느꼈는가 봐요. 뭐 이제 뭐, 일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얘는 이쁜 치마를 입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근데 식당 같은 데는 편한 복장을 입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를, 아이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게잘안 되니까 거기 사장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서, 낮에도 같이 이제 밥을 식구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저녁에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래서 짜파게티를 해줬는데도, 그거를 안 먹더래요. 사람들하고 먹는 거를 어려워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안 먹으니까 거기 사장님이 빵하고 우유를 사줬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숙소에 갖고 가서 그거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루 일을 한 거를 이제 밤에 일 끝나고 10시쯤에 갔더니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왔는데 그때도 하루 일해보고 만둔 거네요. 하루 일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집에를 못 간다 해가지고 또 모텔방을 잡아줬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은 이제 또 자고 일어나서 가가지고 또밥사 먹이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네. 지금은 이제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예예. 그렇게 모텔에서 자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는데 며칠이나 그렇게 생활했대요. 그렇게 뭐한 2, 3일, 3, 4일 했었어요. 그러고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네. 따님이 중간에 쉼터에 있었다 했는데 쉼터는 어떤 쉼터에 있었나요? 아니, 저기 뭐야. 그 시에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그런 곳에서, 쉼터.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그런 거 아니요, 급식 가능한 거 아니요, 10대들이 집 나오면은 이렇게 가고 이런 데 같더라고요. 청소년 쉼터 네, 맞아요, 맞아요. 청소년들이 집 나오면 가는 청소년 쉼터에 있었네요. 네. 얼마 동안 그 쉼터에 있었어요? 한 보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그 지발로 가서 네, 이제 지가 집을 나가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 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쉼터로 갔네요. 그게 몇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청소년 쉼터 쉼터에는 그렇게 한번 가서, 한 번? 쉼터에는 집 나가서 한번 쉼터에 가서 15일 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한번 집을 또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쉼터에 안 가고, 우리 집 아파트 그 위에 집이 이제 마지막 꼭대기 층이거든요. 옥상 그 위에 집 위에가 이제 옥상인데, 그 옥상에서 깔고 잤었어요, 아이가. 며칠이나? 없으니까 뭐 연락도 안 되죠. 며칠이나? 그래서,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된 정도 것된것 같아요. 같아요. 그랬네요. 옥상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대요? 내가 느낌에 핸드폰도 없지, 쉼터는 안 갔지, 갈 데가 없다는 친구도 없고 하고 남편한테 이 계단 라인에 어디 있을 것 같다.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오라 들어오라 해도 며칠 안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겨우
저도 이제 가고 이래가지고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랬네요. 그 아파트 옥상에 있을 때 먹을 건 어떻게 먹었대요? 굶었죠. 굶었고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먹을 거좀 갖다 주고 그랬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다니고? 그러니까 먹을 게 거의 없으니까 화장실도 뭐안 갔고 어쩌면 그냥 채로 지린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랬네요.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갔을 거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갔을 옷가방만 그냥. 거예요. 가방만 주고. 그러니까 뭐 덮을 것도 없고. 예. 고생했네. 그때가 몇월 달이었는데요? 아, 그때가 그렇게 추우지는 않았었어요. 그때가 뭐 그래도 가을 중. 한여름이라도, 여름 가을이라도 새벽에 되면 엄청 추운데. 예, 그래도 그래요. 아이고, 짓다나 고생했네요. 고집도 세고. 그게 나이가 몇살때 이야기, 아파트 옥상에 21살 뭐. 21살, 22살 때 이야기고, 쉼터 이야기는 몇살때 이야기예요? 그때도 22살. 22살 무렵이고. 그럼 지금이 아까 24살이라 했었잖아요. 4살, 예. 24살이니까. 한 2년 전의 일이네요. 네네. 그 앞전에 이제 처음 그 병원에 입원시킬 때, 3년 전에 처음 예. 입원시킬 때뭐 진단은 강박증, 조울증 이런 게 났다는데 그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가 힘들어서 입원시키셨대요? 입원시키실 때 부모님 입장에서 뭐가 되게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샤워를 오래 하고, 예, 샤워를 샤워를 막 4시간, 지금은 1시간씩 하는데, 4시간씩 샤워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는 게, 뭐,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뭐. 그리고 샤워하면서 막 그릇 예쁜 거 가져가고, 가지고 다니고, 뭐 인형 뭐 핸드폰도 못 만지고 방에서도 잘안 나오고 지금은 오히려 방에서 잘 나오고 제가 이렇게 좀 받아주고 이러니까 잘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네요. 그때는 방에서도 절대 안 나오고 어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좀 받아주고 한다는 거 보니까 어머니께서 생각이 좀 바뀌신 모양인데. 많이 내려놨고 포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내려놓으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되기까지 저 당사자는 더 힘들 텐데, 힘든 거는 저 아이가 더 힘들었을 텐데, 물론 뭐 저도 힘들지만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저 아이는 얼마나 더 힘들고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까지 애를 대하던 방법하고 어머님께서 애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신 거네요. 예,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바꿨는데도 어떨 때한 번씩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맨날 보다 보니까 이거 못해서 양치질도 안 하고 자요. 참. 한 며칠씩 안 하나요? 양치질 안 아니, 하나요? 며칠씩 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샤워는 맨날 하니까 아침에 샤워할 때 그때 양치하고 자기 전에 양치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자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치를 네가 하는 게 힘들면 엄마가 해줄게. 처음엔 엄마가 해줄게. 이래도 아직은 안 하고 기다려 달라고. 그래요. 기다려 주시면 되죠. 아침에라도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니까 다행이네요. 기다려 주는데 자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 심할 때는 양치 못 해요. 몇 달씩 못 해요. 몇 달도 못 하고, 몇 년도 못 하고. 그래도 하루에 한번 양치하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아, 하루에 한 그럼요. 번이 아니라 뭐, 몇 달씩도 양치를 전혀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뭐, 자기가 기다려달라 하면 기다려주는 게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이야기를 지금 쭉 들어보면, 제가 이제 강박증이 있다,
또 우울증이 있다, 불안증이 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께 진단명이 조울증으로 나타났는데, 조증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증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어떤 걸 가지고 의사가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린 건가요? 근데 조울증이 강박증이나 우울증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 결은 비슷한 것 같지 않을까요?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려고 하면 조증 사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증 증상들이, 여러 예. 가지 조증 증상들이 올라오는 게 적어도 예. 일주일 이상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일단 잠을 적게 자요. 하루에 아. 한 서너 시간만 자고 잔다든지,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많아지고 계속 뭐 말이 많고 음성이 커지고 빠르고 계속 쉴새 없이 이야기하고 뭐 한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또뭐 행동 뭐를 하겠다고 뭐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해서 일을 많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일을 많이 벌리고 또 친구들 생전 안 만나던 애가 막온 사방에 전화해서 사람들 만나러 쫓아다니고 그랬다든지 또뭐 물건 같은 거돈 아끼고 돈안 쓰던 애가 계속 물건을 사댄다든지 돈을 막 써댄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이성에 뭐 관심이 없던 애가 갑자기 이성에 관심이 생겨서 막 매일처럼 뭐 어디 데이팅 앱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자고 다니고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든지 또 그런 건 아닌데요. 얘가 기분이 붕 떠가지고 뭐 완전히 예. 뭐 기분이 너무나 좋고 붕 뜬다든지 또 자기 과대감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 조증 증상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언제 있어요. 아, 얘가 저면 약을 먹으면은 애가 좀 차분하고 말도 얘가 또 이쁜 거뭐 이런 거에 집착이 있으니까 말을 또 예쁘게 해요. 말을 예쁜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번씩 뭐라 하면은 자기도 막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지고 막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가 예쁜 걸 좋아하니까 막 예쁘게 말하고 이러고 뭐 약을 먹으면 차분하게 하다가 약을 이제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업이 돼서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업이 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오버 액션 있잖아요. 테레비를 뭐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보면서도 막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치 좀더 달라고 하면은 그런 말도 못 해요. 엄마가 하라고 이렇게 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집에서는 뭐 이렇게 집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이 뭐다 하는데 특히 약을 안 먹으면 아이가 성격이 막 업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성격이 그리고 업이 된다는 게 뭐죠? 그거 뭐 이렇게 약을 먹으면 차분하게 얘기하고 이럴 것도 약을 안 먹으면은 차분하지가 않고 이렇게 업이 돼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형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인형이 있었어요. 곰인형이. 곰순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한테 엄마라고 안 하고 저한테 곰순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빠한테 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쁜 거를 자기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집착을 하고 컴퓨터로도 얘는 이렇게 누굴 만나든지 이런 건안 아는데 뭐 채팅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누굴 만나러 다니고 이러진 않고 지금은 채팅은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레비 보고 그게 일상이에요, 하루에. 아무튼 그렇게 약안 먹으면 성업이 된다는 게 보면 쉽게 흥분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부모한테도 평상시에는 온순한데 그런 시기가 되면 부모한테도 뭐 소리 뭐 반항하고 덤벼들고 그러나요? 심하게 덤벼들고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남편이 리모컨 테레비 리모컨을 만지고 막
자기가 놓던 자리에 딱 놔야 되는데 그거를 아빠가 말도 없이 만지고 하니까 하지마 이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일정한 위치에 딱 놔놔야 돼요. 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자기 맨 방에 감각 들어가서 증상이죠. 네? 아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옷 같은 것도 이렇게 장롱에 딱딱 이렇게 개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예쁘게 이렇게 개놔요. 그럼 이 개놓은 거를 갖다가 막 아빠가 만지거나 청소한다고 내가 만지거나 이러면 싫어하더라고요. 당연히 싫어하겠네요. 그런 것도 다 강박 증상이에요. 아 근데 물건을 결정하는 위치. 조울증이라고 진단에는 병원 진단에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예. 예.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하고 장애하고 진단될 때 증상 차원에서는 따님이 지금 강박 증상도 있고, 우울 네. 증상도 있고, 불안 증상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증 증상이 있는지 여부는 저 지금 어머님 말씀만 들어봐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만일 그것만 가지고 조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싶기도 하고, 현재 그쪽은 제가 좀 긴가민가 싶고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이게 우리가 무슨 증상, 무슨 증상, 무슨 증상이 있다 해서 각각 이게 뭐 따로따로 다 진단을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진단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해서 제일 중요한 걸 가지고 진단을 붙이고, 그 진단에서 나머지는 다 부수 증상으로,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는데, 나머지는 부수 증상으로 이제 보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 글쎄요, 진단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어머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불안이 심하고, 불안이 심하고 강박이 심하고, 불안 증상, 강박 증상이 심하고, 그 다음에 밖에를 못 나가는 게 지금 큰 문제네요. 밖에 혼자 잘안 나가고, 나가고. 저하고 나갈 때만 가자고 하면은 지가 이제 간다 하면 가고, 가기 싫다 하면 이제 저 혼자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밖에 못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당연히 우울증이 있을 거고, 조증은 모르겠어요. 조증 증상이나 경조증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집안에서 약안 먹으면 업이 된다는 거를 가지고 그걸 조증 증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건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그래도 따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셨다니까 그건 참 잘하셨고요. 당장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강박 증상들 중에, 예를 들면 이건 뭐 강박 증상이 아니라 이건 애착 행동인데, 인형을 자기 방에 두고 잔다, 샤워할 때 그릇,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 들고 가서 이제 세면장에 놓고 샤워한다, 이런 행동들은 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저거 평생 저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인형을 자기 침대에 놓으니까 자기 침대가 작아가지고 지가 웅크리고 잔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 방이 만약에 큰 방이라고 한다면 침대를 큰 걸로 바꿔주시면 되죠. 침대에다 인형을 얼마든지 놓고 자도 지가 편안하게,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자듯이 아, 커다란 인형하고 같이 잘수 있게 침대를, 만약에 방도 넓고 침대가 큰 침대로 바꿔줄 수 있다면 큰 침대로 바꿔주시는 게 아, 좋을 것 바꿔준다고 해도 싫대요. 침대 바꿔주는 것도 싫고, 컴퓨터 이것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컴퓨터 이것도 너무 늦으니, 컴퓨터가 오래되면 늦잖아요. 컴퓨터 바꿔줄까? 그래도 싫대요. 그거 아니면 안 된대요. 같아요.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전부 다 애착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따님은, 컴퓨터가 늦은 거를 그대로 한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따님은 정 붙일 데가 없다 보니까 물건에 정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형한테 애착되고 자기 좋아하는 그릇에 애착이 된 것처럼 자기 침대에 애착이 된 거예요. 이 침대를 바꾸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짐작한 건데 컴퓨터에도 애착이 된 거예요.
컴퓨터를 딴 걸로 바꾸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물건에 대해서도 애착을 느끼면 컴퓨터도 아주 오래된 컴퓨터인데 쓰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엄청 오래돼서 계속 고장 나는데도 그 자동차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애착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허용해 줘야 돼요. 허용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그런 애착 행동들은 아무 문제 안 된다. 평생 절에 살아도 된다고 일단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에서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강박증 증상 중에 하나가 샤워를 하루에 4시간씩 한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 1시간 하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거는 제가 볼때 아마 약을 먹으니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본인 나름대로 절차를 조금 간소화시켰겠죠. 규칙을 뭐 어떻게 따르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한 시간 정도 이제 하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허용해 줄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잘 부모님. 하고 있어요. 한 시간 정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는요. 뭐그 정도면 괜찮고 또뭐 매일 아침에 자고 나서 수면 습관은 어떤가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요? 약을 안 먹으니까, 지금은 또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니까, 뭐 2시, 3시에 자가지고, 뭐, 얘가 숫자에 또 숫자를 좋아해서 4시, 6시를 좋아하니까 또 4시에도 일어났다가 6시에도 일어났다. 근데 약을 먹으면 많이 자요. 아니, 왜 약을 안 먹는데요? 근데 사실 본인이 안 저도 먹으려는 건가요? 부모님이 안 먹이는 건가요? 자기가 안 먹으려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먹으라고 먹어야 된다, 먹어라 이러면 먹기는 먹어요. 근데 사실 저도 약을 막꼭막 먹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이 먹이고 약인가? 싶든 안 싶든 간에 제가 볼때 먹여야 되는데 왜안 먹인데? 이거 병인데 왜 약을 안 먹여요? 아니 지금. 제가 좀더 받아주고 좀더 참아주고 좀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래 기다려줄게 이러니까 아이가 좀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좋죠. 내가 좀더 받아주고 아이를 좀 기다려주면 되지 뭐 싶어가지고 약을 억지로 먹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태도 바꾸는 건 당연히 바꾸셔야 되고, 어머님께서 애를 잘 대해주고 허용해주고, 지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그 분명히 좋아져요. 그게 애가 이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강박 증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착 증상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강박 증상이 나타나고 애착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애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애를 혼을 안 내고 애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지가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강박 증상도 줄어들고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따님이 지금 보이는 강박 증상의 정도라든지는 제가 볼때약 먹어야 돼요. 병원에서도 시켜주라고 약안 먹으면 안 돼요. 약안 먹고 어머님이 그냥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애가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세월이 많이 걸려요. 10년, 20년 걸려요. 그것만 가지고 갈라 하면. 약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약 먹어야 지도 편하고, 이게 그,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어머님께서 이게 정신과 약에 대해서 괜히 오해가 있으셔서 이 정신과 약이 독한 게 아닌가. 먹으면 나중에 이거 무슨 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셔서 못 먹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게 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강에 많이 신경을 좀 쓰는 편이라 제가 이제 한 80kg 나갔었는데 한 2, 30kg 뺐어요. 빼면서 이제 몸도 좀 좋아진 거를 제가 느끼고 감기가 잘안 걸리는데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고 그냥 이겨내고 이렇게 하면서 감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또뭐 항생제 뭐 이런 것도 뭐안 좋다는 얘기도 듣고 이제 꼭 필요하면 써야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이래서 뭐
약이 꼭 필요하면은 써야겠지만 굳이 막 이렇게 어머님께서 만나서 그러니까 시켜내기보다. 기본적으로 이 약에 대한 약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님 약 먹어야 돼요. 아. 증상의 정도가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울증도 가벼운 우울증은 약을 안 먹고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고 하면 돼요. 가벼운 우울증은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심한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약을 먹어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 플러스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심리 상담 받는 거, 요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상담은 아이가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뭐 텔레비 보고 컴퓨터 하고 이게 다니까 상담이라도 좀 받고 싶어서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전에는 받았었어요. 전에 대학병원에서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도 받았는데 자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좀또 그랬네요. 자기가 하던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운이 안 좋아서 좋은 심리 상담자를 못 만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고 싶어요. 상담도 받고 싶고, 저도 이제 또 아픈 아이 부모로서 교육도 하는 데 있으면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도 하지만 또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댓글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그 댓글 보고도 제가 참고를 좀 하고 싶고, 이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사시는 지역이 어디시죠? 대구예요. 아, 대구 사시는구나.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남편을 대구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러셨네요.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결혼하면서 대구로 오시게 되었네요. 제가 이제 사시는 지역이 어디시죠라고 물어봤는 거는 이제 서울 같으면은 서울에는 뭐 국립정신건강센터 중곡동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서울의 은평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아, 또뭐 서울이라도 갈수 서울의 가족협회 심지회 같은 그런 가족 단체에서도 매달 교육하고 있고, 있어요. 또 수원 정신건강학교 같은 데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매주 화요일인가 매주 화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제 줌으로 또 교육하는 것들이 있고, 아무튼 서울 쪽에서는 교육도 많고 행사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 쪽 분들은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아, 대구도 없나요? 혹시 선생님 대구에 계신 걸로? 네, 저는 이제 저희 재은 심리 상담센터는 대구에 있죠. 저도 대구에 있고. 그래, 대구에 저희들이 우리 공개 상담 신청하실 때 통화했던 우리 김재은 선생, 우리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 제가 원장이고, 우리 남자 부원장이 있고, 여자 부원장인데, 여자 부원장이 김재은 선생이에요. 김재은 선생한테 연락하셔서, 대구 줌 방이 있거든요. 줌 모임 방. 그거 무료예요. 거기에 초대해달라고 신청을 하시고, 대구 방이 있어요. 줌 모임. 대구 방에 초대해달라고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제가 하는 교육은 이제 4월 11일, 목요일.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한 달에 2번 목요일에 격주로 목요일에 해서 총 8번 교육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까지 교육을 하는데 4월 11일 날 교육을 시작해서 4월 같으면 4월 11일, 4월 25일
이렇게. 그래서 5월에도 2번, 6월에 2번, 7월에 2번. 이렇게 해서 4, 5, 6, 7회 해서 계속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해서 교육을 해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교육을 하는데 요거 교육비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한 분에 90만 원, 우리 당사자분들은 한 분에 60만 원인데 요 교육이 제가 기대하기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등록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에 4시간 교육인데 2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 2시간은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시면 그 교육에 등록을 하셔서 쭉 들으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후에 대구에 계시지만 이제 서울 쪽에 그런 행사라든지 또 다니실 수 있으면 다니시면 좋은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에 그 줌으로 하는 그 자조 모임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지금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한 일곱 여덟 분 소속돼서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아마 인원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런 방에 소속이 돼 있으면 소식을 줘요. 언제 어떤 교육이 있다, 어떤 뭐가 있다라고 서울 쪽에서 또 대전 쪽에서 뭐 어디에 전국에서 있는 행사들 그런 공지가 되니까 그런 거 보시고 이제 참여하실 만한데 참여하시면 되죠. 그럼 거기에 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나는 갈라 하는데 누가 같이 가실 분 있습니까? 하면은 같이 다니시고 싶으면 같이 다니셔도 되고. 그리고 그거는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뭐 교육 받을 기회가 있으면 교육도 받고 싶다.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서 참여하고 싶다. 또뭐 필요하다면 서울까지라도 교육 받고 모임에 참여하러 다닐 의향이 있다 하시니까 좋다 싶고요. 고려하시면 돼요. 고려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세 가지라 했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고,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당사자를 잘 대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하면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래도 한 2, 3년 전부터, 몇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지금은 이제 지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더 이상 혼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이제 코치를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이전에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나쁜 뜻은 아닌데, 어머니께서는 A의 행동을, 어머니께서 어릴 때에도 엄하게 키웠다 하셨잖아요. 돌아가면은 어쩌면 하고 싶지 않았던 결혼을 또 원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던 출산을 하게 되고 모든 게다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도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어머니께서 엄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을 거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우울이 왜 오고 강박이 왜 왔느냐. 이 강박이 온다는 거는 우울이 오고 강박이 왔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너무 엄하게 키우셔서 그래요. 맞아요. 혼을 많이 내면 애들이 세상이 무서워지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무서움 많이 타요. 그러니까 겁이 나요. 지금 따님의 큰 문제가 마음속에 무서움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다. 세상살이하기가 겁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과 불안감과 그 겁나는 마음을 겁이 안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어릴 때의 따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엄마가 많이 자기를 혼을 자꾸 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더 이상 따님한테 무서운 엄마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따님이 느끼기에 엄마는 내 편이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애착 물건 뭐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좋으면
물건에 애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마한테 애착을 못하니까 인형한테 애착하고, 그릇에 애착하고, 자기 침대에 애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딘가 그런 게 있어야,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면 좋은데, 엄마가 마음에 든든하지 않으면 다른 물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충해 줄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땐 그래야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쟤한테 든든한 사람이 돼줘야 돼요. 지가 엄마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어머니께서 하나 딱 마음에 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애를 혼내지 않겠다. 혼내지 않겠다.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뭐든지 간에 지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끔 최대한 허용해 주겠다. 하여튼, 혼내지 않겠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겠다. 뭐든지 간에 최대한 허용해 주고, 최대한 지 뜻대로 할수 있게 해 주겠다. 항상, 나는 항상 지 편이 되어 주겠다. 지를 나무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제 무서운 엄마가 아니라, 따뜻하고 푸근한 엄마, 푸근한 엄마가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요, 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저도 그런데 남편도 아빠가 예전에 막 아이가 샤워를 오래 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샤워도 오래 하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샤워하는데 애 빨래 이제 벗고 샤워를 하는데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샤워를 하냐고 등짝을 막 찰싹찰싹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아이한테 너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다 이렇게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벗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빠한테. 상황이라면 집에 가정의 형편이 되신다면 당연히 샤워실이 2개 이상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셔야지 되죠. 아, 2개 있어요. 집에 2개가 있는데도 아빠는 샤워를 오래 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아빠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당연히 아빠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아빠가 교육 시간에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아빠도 당연히 같이 교육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육을 제가 아까 8번 교육이라 했지만 그 8번 교육을 받고 나면 기본적인 안목이 딱 생기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8번 교육 동안에 질의응답, 한 번에 2시간씩 해서 총 8번 질의응답을 하니까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하시다 보면은 기본 틀은 딱 갖춰지겠죠. 부모님께서. 아, 내가 애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구나 하고 틀은 갖춰지시겠죠. 예. 그리고 또 아이가 겨울에도 자기가 옷도 안 사요. 돈도 아낀다고 옷도 안 사고 내옷 입고 외출하고 자기가 입는 원피스 내 옷, 원래 제 옷이었는데 원피스가 그거 하나예요, 딸랑. 그거 하나 입고 항상 그 외출을 하고 다른 옷 사준다 그래도 안사 입고 그것도 그리고 그냥 그대로 허용해 이렇게 주셔요. 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담임은. 기본적으로는 돈을 아끼는 거고, 돈을 아끼는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애착 행동이에요. 아니, 근데 침대에, 한겨울에 침대에 이렇게 전기장판을 켜고 자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 전기가 무서워가지고, 전기가 불안하다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자요. 아이고, 그래서 저런. 내가 이불을 하나 더 덮어줄게. 이래도 싫어해요. 자기가 덮는 이불 그것만 딱 하나 덮고, 그리고 덜덜 떨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수 그게 그것도 매트도 무서워하나요? 온수 매트는? 아, 온수 매트, 전기 이런 거다안 한다 아, 무서워하고. 그럼 그냥 그래요. 예. 그 방에 온돌을 좀더 높게 틀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침대에서 자니까, 바닥에서 안 자고 침대에서 자니까 좀 추울 텐데, 그러면 이불을 덮어준다 이래도 싫어하고 그래요.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든지 간에 강제로 할 방법은 없어요. 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대안들을 국리해서 제안은 해볼 수 있죠. 지가 싫다 하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은 추울 거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제안은 해볼 수 있는데, 제안을 해도 자기가 싫다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따님 경우에는 그 침대도 안 바꾸겠다 하니, 별로 방법이 없네요. 침대도 안 바꾸겠다. 온수 매트도 싫다, 전기장판도 싫다, 등등. 그러면 뭐, 겨울에 추워도 별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불, 우리가 카시미론인가요? 뭐죠? 캐시미어? 카시미어, 캐시미어. 뭐가, 이불도 보면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불을, 그런 가볍고 따뜻한 이불 쪽으로, 뭐, 바꿔주고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어쩌면 또 따님이 이불에도 애착을 느껴서 자기 덕분에 이불만 제가 좋아하는 바꾸겠다. 이불이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캐시미어 이불 같은 걸 사더라도 지 좋아하는 이불하고 그 이불하고 같이 두 개를 같이 덮고 자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지가 애착을 느껴서 뭐안 버리려고 하는 물건들을 안 바꾸려고 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 억지로 버리거나 바꾸거나 하라 하지 말고 지가 결국은 지가 버리거나 바꾸거나 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기다려 줘야 주겠습니다. 돼요. 지금은 네. 따님이 뭐큰 사고는 안 일으키잖아요.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가만 놔두면 그런 건 없는데, 먹는 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애가 살이 한 30kg 쪘어요, 지금. 저는 이제 낙이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흔히 살이 쪄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약 너무, 먹으면 보통 한 20kg 정도 그냥 쪄요. 그래서 한 30kg쯤 쪘다 하면 쉽게 생각하자면 정신과 약 먹어서 한 20kg 쪘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지가 먹는 거 좋아해서 먹은 것 때문에 한 10kg 더 쪘다고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먹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지금으로선 뭐라 하지 마셔요. 아, 뭐냐면 먹는 것 사람이 즐거움이 없으면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뜨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없다 보면은 그냥 먹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먹거든요. 지금은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그냥 허용해 주시고, 세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세월을.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저렇게 안 따라주고 저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술을 자주 먹거든요. 속상하니까. 근데 술 먹으면 아이가 싫어해요. 술 냄새 난다고. 당연히 낮에도 싫다. 먹고 밤에도 한 번씩 먹고 하는데 이제 밤에도 잠이 안 오니까 한잔 먹고 자려고 이제 먹고 낮에도 뭐밥 먹으면서 또한잔 먹고 이렇게 먹는데 아이는 싫어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당연히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죠. 제가 볼때 어머님께서도 어머님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술을 드실 텐데, 네. 자네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어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님 방금 말씀에서도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마시고 잔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밤에 잠이 안올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머님도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 하면 항우울제 처방받아 드셔야 되고요. 어머님 충분히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 개인 사정을 지금 안 들어봤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이 수면제를 먹는 방법이 그 다음이고,
수면제 한 번씩 먹고 가장 있어야 돼. 어리석고 나쁜 방법이 술 마시고 잠자는 아. 방법이에요. 술 마시고 잠을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네, 맞아요. 많이 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푹못 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나중에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안 온다고 우리가 술 마시고 매일처럼 술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인데 이거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제 예. 처방받아서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분들인데 수면제는 한 서너 달, 몇 달만 먹으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양을 늘려가야 돼요. 나중에 되면 두알 먹어도, 세알 먹어도, 네알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못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정신과 약이 그 안에 수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자면은 제일 잠을 잘잘수 있어요. 푹잘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머님께서 잠이 안 오실 것 같으면 정신과에 가서 어머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머님 우울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하여튼 맞아요. 그런 정신과에 사람 가서 약 처방해 드셔요. 우리 엄마 불면증이 어머니, 예? 꽤 됐어요. 불면증이 생긴 지가 한 3, 4년 그렇죠. 사원이 된것 같아요. 불면증이 있다는 거는 거의, 불면증은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장애 때문에 오거든요. 우울장애나 또는 불안장애 때문에 이제 오는데, 이 불면증 오고 뭐 우울장애가 있다, 불안장애가 있다, 이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 또 정신과에 다니는 자녀, 정신과적인 문제를 지닌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뭐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자녀가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 보살피는 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우울증이 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님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하시거든요. 정신과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정신과 약이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요. 대단히 정신과 약은 오히려 상당수의 내과 약들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약들이 부작용도 어떤 내성도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도 없고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머님 같은 게 지금 어머님은 정신과에 한번 방문하셔서 따님 다니는 정신과에 방문하셔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어머님 이야기하고 불면증이 3, 4년째 지금 불면증이다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처방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낮에 어머님 술 드시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술이 낮에 자주 먹어. 낮에 더 자주 먹어. 낮에 더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딴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님 혼자 드실 거잖아요. 혼자 먹든지 남편하고 같이 먹든지. 그럼 남편분도 지금 술을 많이 드셔요? 네, 자주 같이 둘이 네. 애들이 둘다 아프니까 둘이 같이 자주 먹어요. 낙이 없으니까. 남편분은 직업이 뭔데요? 퇴직해가지고 지금 알바식으로 그냥 하고 있고 그래서 낮에 시간이 많아요. 저 시간이 많으시구나. 어머님도 전업주부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술을 자주 드시는구나. 네. 그래서 서로 애증하면서 애증이라 그래야 되나? 서로 뭐라 해야 되지? 서로 먼저 죽기를 바라면서 서로 먼저 같이 술 죽기를 먹는 관계? 바라면서. 그래도 이제 어머님께서 남편분하고 낮술을 같이 그래 하신다는 거를 보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실은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뭐 남편분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고 했을 텐데 최근에 와서 그래도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아,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다니니까 사이가 좋은 줄 아는데 말씀드렸듯이 서로 먼저 죽기를 바라는 사이라니까요.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미운 사이가 정, 좋아서가 고운정이 아니라. 된다. 미운 정, 고운정이 된다 했을 때 미운 정이 많이 드셨네요.
그게 정이 아니고 그래요? 그냥 서로 그냥 아이들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산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응. 의해서? 오케이. 그런 상황이네요. 그, 일주일에 몇번 정도 남편분하고 낮술을 드셔요? 한 5번? 일주일에 5번이면 매일처럼 낮술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아이는 싫어하는데 그건 또 아이 입장이고 또 우리는 무슨 또 술은 안 먹으면 또안 되겠고 몇 이런 시부터 상황. 시작이 되죠? 전신 먹으면서부터? 그래서 예. 몇 시부터 낮술을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뭐 12시 반 1시부터 해서 오늘은 이제 통화한다고 지금 안 먹은 상태. 그래요. 그래 가시면은 조만간에 두분다 알코올 중독되셔요. 그런가 봐요. 몇년 안에 아주 알코올 중독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남편분도 그렇고 지금 어머님도 그렇고 취미 생활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눈뜨고 나면 운동은 남편도 그렇지만은 남편은 남편대로 운동을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운동은 매일 하고 있거든요. 예. 매일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우울증이 있다 그래도 있는지 없는지 제 자신은 확실히 모르니까 우울증이 있다 그래도 운동으로 이겨내야지 이러면서 운동을 매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예? 남편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오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맞아요. 다음에 오후에 그냥 전신 먹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술로 쫙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것?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고 살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술이 그렇게 좋아서 술이 좋아요. 참 좋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언제부터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오래되셨네. 남편분은 그 전에 원래 직업이 뭐였는데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남편분이 공무원이었으면 남편분은 술을 거의 매일처럼 드시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남편분은? 술 많이는 안 먹는데 남편은 맨날 술 먹은 지는 아이가 이렇게 되면서 퇴직하시면서? 네 제가 볼때 딸아이가 이렇게 되면서 어머님 때문에 따라 먹는다고 같이 먹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랬나? 어머니께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매일 남편분하고 낮술 같이 하기 전에는 어머님 혼자 하셨어요. 누구하고 술 혼자 먹었어요. 아니요, 드셨어요? 혼자. 그때는 혼자 먹었고요. 10년 혼자 세월. 먹다가 요 근래, 예, 요 근래 남편하고 낮에 같이 남편 퇴직하면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이제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네요. 술 친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참. 그렇게 됐네요. 이거는 어머님께서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 많아요. 어머님처럼 운동 열심히 하면서 술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술은 마시지만 내가 매일 운동을 해서 땀을 빼고 등등하니까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가요. 제가 하루아침에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예, 계속 술이 계속 들어가면 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장기관을 전부 다 손상시켜요. 간이 허구한 날술 해독하느라고 무리를 해야 되고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이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쉬어줘야 되는데, 간이 쉬어줄 날이 없이 계속 간을 혹사시키고, 모든 장기관을 혹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술이 들어가면. 운동하면 근육밖에 뭐 강해지는 게 있나요? 장기관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은 안 하실 거잖아요. 맞아. 장기관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장기관은 계속 술을 드셔서 계속 손상시키고 있고, 운동해서 근육만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별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운동하시는 건 주로 어떤 운동하세요? 헬스장 가셔요? 헬스장 가서 헬스장 가서 몇 시? 헬스도 하고 예전에는 마라톤도 했었고 뭐 마라톤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요가도 조금 하고 뭐 그냥 그런 정도. 운동 자체는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저도 운동을 안 좋아했는데
40대 초반에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살도 쪄 빼고, 그때부터 운동했어요. 아, 그렇죠.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몸 관리, 병 때문에 몸 관리하느라고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게 좋으셨던 네. 모양이에요. 운동이 잘 그랬는데. 그랬네요. 운동을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따님하고 혹시 같이 산책 다니고 그런 건 하시나요? 제가 데리고 가요, 산에를. 데리고 가요. 몇 시에? 그러니까 제가 늦게 일어나니까, 뭐, 10시, 11시쯤에 이렇게 산에 가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렇게 오고, 이래요. 따님이 산에 가자 하면 잘 따라 나서나요? 싫어하는데, 막, 너무 격하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하는 건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면서도, 최소한의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하면은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요, 같이. 산책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면 이 산책을 빡세게 시킬 수 있거든요. 한 좀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빡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이 하는데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이가.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억지로는 하지만 나중에 산책하는 거를 자꾸 싫어하게 될 거요. 지금 살을 그렇구나. 빼는 것보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산책을 즐기도록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이 같이 산책을 안 해도 지 혼자라도 산책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어머님도 보면은 지금 이제 어머님이 운동을 매일 이래 하시는 게, 좋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싫은데 내 건강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싫으면은 사람이 결국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 빼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막 시키면 따님 머리에는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면 운동은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등등하기 때문에 엄마가 강제로 해야 되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엄마가 요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라면 안 하게 되거든요. 예, 안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갔다 와라 그러면은 갔다 온척 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제 참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어머님이 운동을 좋아하시면 산책을 하시더라도 어머님은 빡세게 예. 빠른 속도로 막난 코스를 경사가 가파르고 막 이런 데를 빠른 속도로 걷고 해야 어머님은 좀 산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따님은 그냥 평지를 천천히 걷고 싶어 할 거거든요. 어머님이 선생님, 따님에 맞춰서 산책을 하려면 맞아요. 어머님도 답답해서 못할 거고. 맞아요. 왜냐면은, 산을 가는데, 산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데, 그냥 등산하기 좋은 곳인데, 얘가 가면은, 갔다 오면은 땀나고 하니까,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땀나고 하니까 기분 좋다. 이 맛에 오나 보다. 이래요. 그런데, 이게 템포가 안 맞아요. 얘랑 나랑은.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막 빨리 가는데, 얘는 막,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얘랑 가면 운동이 안 되고, 얘도 나를 못 따라오니까 또 힘들고, 이러니까는 같이 집에서 나설 때는 같이 나서는데, 가다 보면 저는 앞에 가고, 얘는 뒤에 따라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이가 엄마, 내 템포에 맞춰서 같이 가줘야지, 맨날 먼저 간다고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요. 같이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머님한테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네, 이제 운동이 안 돼서 어머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어머님께서 하고 싶은 산책은 별도로 하시고 하는 건가요? 따님하고 산책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따님한테 맞추어서 이게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딸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함께 갖는다. 네. 함께 대화하는 시간, 서로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을 나누는 시간. 산책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운동으로서의 산책이 아니고, 따님하고 한 시간, 천천히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을 갖는
책을 하셔요. 예, 근데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머니처럼 운동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속 깝깝해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산책하고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은 아이하고 할 때는 천천히 아이 템포를 맞춰가면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갖고, 근데 또 제가 따로 운동할 때는 따로 저녁에 운동을 해야죠, 뭐 그냥 혼자. 선생님이 혹시라도 강아지라든지 애완동물 키우자는 말은 안 하나요? 아이가 고양이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가 강아지도 몇번 키웠었는데, 강아지 똥을 좀 싸는 걸막 혼내면서 키웠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강아지 냄새도 나고 또 깔끔 떠는데 막 털, 아무리 청소해도 털 날리고 막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또 다른 데 이방 보내고 이랬던 게몇 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키울 자신이 없는지, 고양이, 그럼 고양이 한 마리 우리 분양받아서 키울까? 그랬더니, 우린 고양이 키울 자격이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고양이는 한 번도 안 키워봤나요? 고양이는 안 키워봤어요. 강아지만 몇번 키워봤어요. 강아지 몇번 키우면서 그딴 데로 입양 보낼 때 따님 동의 안 받고 어머님이 그냥 막 보내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따님 입장에서는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 한 번씩 딴 데로 보낼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글쎄, 그런 거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따님처럼 친구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를 잘못 맺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친구가 없어서 저래 혼자 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롭거든요. 저렇게 지내면.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필요한데 사람을 못 사귀니까 그럴 때에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가 일종의 친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절반은. 그래서 저도 절반은. 고향 키울까 이랬더니 그거는 이제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따님이 겁을 내는 건데, 따님이 이전에 강아지 키워봤던 경험, 감당이 안 되고, 강아지를 키울 때 어머님이 자꾸 화내고 하는 거, 입양 보내버리는 거, 이런 게 상처가 돼서 그럴 텐데, 고양이는 강아지 키우는 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수월해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요새는 뭐 돈이 조금 들어 그렇지,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 집을 한 개만 사지 말고, 고양이 집을 두 개를 사셔요. 고양이 집이 뭐냐면, 고양이 집이 아니라 고양이 그 뭐지? 화장실. 고양이 아, 화장실. 화장실을 두개 사라고요? 화장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고양이 화장실 한 개만 사거든요. 예. 한개 사기보다 두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두 개를 사서, 이 화장실에다 자기 고양이 그 모래 깔아주잖아요. 인공모래 있거든요. 인공모래. 그 가게 펜마트에서 파는 모래가 있는데 깔아주는 그 모래를 양쪽에 깔아주면은 고양이가 한 군데, 고양이는 깔끔해야 이게 소변을 보고 거기에 자기 똥을 누고 해요. 한 군데에 소변 보고 똥 넣는데 이거 미처 못 치우면 다른 쪽 화장실을 이용해요, 고양이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뭐죠? 보고서 매일처럼 이게 한 번씩 갈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래 그거 똥하고 오줌하고 누면은 그게 딱딱하게 이렇게 모래가 굳어서 뭉쳐요. 그거 이렇게 긁어내서 봉지에 해서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고양이들이 워낙 깔끔을 떠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실을 두 개를 해주면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번갈아 이렇게 사용하면서 잘 하는데, 화장실이 한 개만 있으면 주인이 미처 제때 안 치워주면, 양이들이 똥오줌이 마려워도 지저분하면 안 누고 막 참고 이래서 자기를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두 개를 사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키우게 되면 요새는 유튜브에 고양이 잘 키우는 법뭐 이런 거 치면은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막으시면 사면 되고, 강아지 키우다 고양이 키우면 힘든 정도가 뭐, 글쎄요, 5분의 1, 10분의 1? 고양이는 강아지하고 비교하면 무지무지하게 수월해요. 거기에다 자기 그러네요. 스스로 자기 털 관리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그 다음에 사람한테 와서 귀찮게도, 크게 귀찮게도 안 굴고 하니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머니께서도 고양이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따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고양이 키우자 해서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시고, 이때 매우 중요한 게 처음 선택할 때부터 지가 선택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이 어디서 덜컥 한 마리 얻어서 데리고 오는 이 방법보다도 쥐한테 물어보셔요. 이거를 햇맛 그 가게에 가서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물어서 뭐 사자 하든 그런데 어떤 가서 공짜로 데려오다 오자 하든 뭐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합의가 되면은 직접 가서 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유기묘 그런 분양받는 데를 가든지 어딘가를 가서 지보고 고르라 하고 지가 데리고 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지가 애착을 느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가 스스로 관리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게좀 있거든요. 지가 선택한 거는 지가 애착을 느껴요. 지가 선택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원리가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가 선택하게 해줘라. 항상 뭐든지 간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옷을 하나 사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항상 지가 선택하게끔 해줘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 골라서 턱 사주고 하지 말고,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 결정권이에요. 항상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훨씬 애착을 느끼고 훨씬 잘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머님께서 어찌됐건 따님이 어려서부터도 겁이 많고 무서움을 많이 타고 그랬던 것 같고, 한 3년 전부터 처음 강박 증상이 생겨서 샤워를 4시간씩 하고,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한 서너 번 병원에 입원도 시켰었고, 지금은 밖에 전혀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걱정이 돼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지금 이거를 뭐 급하게 뭘 어떻게 해서 할 상황은 아니에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따님은 천천히. 지금 좋은 게, 따님은 사고를 안 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저렇게 집에 있어도 뭐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이렇게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방법으로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끄집어낼라 하지 말고, 지가 지 마음에서 의욕이 생겨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급한 게 있어요. 예, 말씀하셔요. 급한 게 왜냐면 아이가 지금 24살도 있잖아요. 예. 근데 숫자가 저희가 26을 좋아하거든요. 예. 26살에 죽는다고. 26살에 죽는다고 큰 26살에 제가 문제네요. 좋아하니까 26살에 죽는다고. 나 죽으면은.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2년 남았네요, 아직까지. 나 죽으면은 잘 살으라고. 보험 들어오라고. 그 안에 제가 볼때 상담받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26 죽겠다 이럴 때 부모님이 그냥 잘해주는 것만으로 이거 바뀌는 게안 쉽거든요. 약만 먹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심리 상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 상담 받게 하는 것도 서두를 일은 아니고, 부모님께서 우선 교육 받으시고, 부모님께서 우선 가족 모임에, 줌으로 하는 가족 모임이라도 우선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가족 모임에 참여하시고, 가족 교육 들으시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 부모님이 안목이 터져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애를 대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애한테 이제 애를 혼내지 않고 애한테 이제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아, 이렇게 해주는 게 애한테 잘해주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애한테 본격적으로 잘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애가 바뀌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애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면 애도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애한테 이제 상담 받을래 하면 애가 상담 받겠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애는 결국은 상담 받게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건약 먹이셔야 돼요. 지금 병원에는 다니고 있을 거잖아요. 약 받으러만 가요. 한 달에 한 번. 받으러 어느 병원이죠? 병원이? 영천에 그 영천의 정신병원. 대구에 있는데 왜 영천에 있는 병원까지 다니셔요? 아이가 거기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거기만 가야 되는 애가? 아, 거예요. 네, 애가 거기를 원해요. 애가 거기를 원한다고요? 네, 약만 받는 건데도 거기를 원하더라고요. 거기 선생님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 병원에 입원했던 그 선생님보다는 자기 딴에는 거기가 더 나은지 거기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멀어도 선생님이, 멀으니까 영천까지 가. 멀어도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겠죠. 예, 그런가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고, 봐요. 얼마 만에 한번 병원 간다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요.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뭐한 예. 달에 한번 외출한다 생각하고, 그때는 아빠 차 타고 가나요? 예, 차 가지고 아빠랑 저랑 다 같이. 가족분들이 하루 그냥 같이 나들이 한다 생각하고 병원만 갔다 오지 말고 가면서 뭐 경치 좋은데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그렇게 그 물론 이제 지 기분을 살펴야지 되죠. 물론 지가 하자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 나들이 겸 해서 영천까지 그렇게 진료를 받고 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도 항상 그렇지만 지가 가자고 지가 가기를 원하는 병원이 지가 다니고 싶어 하는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영천에 그 선생님이 좋아서 뭐그 병원에 다니겠다는 거 억지로 딴 데로 바꿀 필요는 없고 고래 다니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단은 따님을 다시 지금 따님을 부모 따님한테 약을 먹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약이 지금 따님한테는 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 먹이고 부모님께서 따님한테 잘해주고 좀 약을 안 먹는다고 할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다니 또 갑자기 약 먹으라고 하면 뭐 너가 불안한 마음이 아직 크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게 이제 약을 먹일 때에는 항상 기본 전략이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약의 이점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약을 먹을 때에는 보니까 네가 밤에 잠을 참잘 자더라. 근데 약을 안 먹으니까 네가 밤에 잠을 좀못 자는 것 같아서 그럼 네도 고생스럽고 엄마도 고생스럽고 하다. 그러니 약을 먹고 밤에 잠을 좀푹 자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푹잘수 있다. 그거를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을 푹 자는 게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이 보약입니다. 지금 이 정신적으로 아픈 애들, 우리 불안이 있다, 우울이 있다, 강박이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잠을 많이 자면 뇌가 쉬어주거든요. 뇌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만이 뇌를 안정시켜 주는 게 아니고 약도 뇌를 안정시켜 주지만 잠을 푹 자는 게 뇌를 안정시켜 줘요. 그리고 지금은 잠을 푹 자게 해줘야 돼요. 아침에 억지로 깨우시면 안 돼요. 밤에,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한 9시나 10시쯤 돼서 약을 먹고 잤다. 오전 시간은 내내 자도 돼요. 난 12시까지 자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잠을 푹 재우세요. 잠을 푹 재우셔야 되고, 본인한테도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내가 상담을 해 봤더니, 잠을 푹 자야 된다더라. 잠을 푹 자면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잠을 푹 자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약을 먹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 불안하던 마음이 좀덜 불안해진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약을 먹으면 네가 훨씬 네가 마음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것 같다. 이렇게 항상 약이 주는 이점을 가지고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엄마가 네가 약을 먹으면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다. 네가 그러니까 약 먹고 약을 먹어서 네가 잠을 푹 자고 하면 엄마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또 엄마가 볼 때는 네가 약을 먹을 때 네가 좀덜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 엄마 마음이 편하더라. 엄마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애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 절대적으로 약을 안 먹으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엄마 마음이 편하다. 네가 엄마를 위해서 네가 그냥 이 약을 좀 먹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 그래 내가 엄마 위해서 먹어주지 하고 먹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약을 먹이는데 약을 먹이셔요. 그래 혹시 오늘 상담 마치기 전에 또 궁금해서 뭐 물어보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26을 26을 좋아하니까 26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뭐 한두 살도 아니고 이렇게 컸는데도 아 부모 앞에서 뭐 자식이 죽는다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할까 싶은 게 그래도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너 아직 26살 되려면 2년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아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말 들을 때 속상하다 해서 어머님 속상한 표현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도 자기가 갖고 하루에 26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죽는다는 26살에 죽는다. 그러니까 엄마 잘 살으라고 이런 얘기 할 때도 몇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줘야 되겠네요. 받아주고 단순히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그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결행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봤더니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힘들기만 하단 소리예요. 세상살이가 나한테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 나는 힘들어서 죽을 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나는 죽기로 했다. 자살할 거다. 초점이 자살할 거다에 있고, 첫 번째. 그런데, 뭐, 무슨 이유로 26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26이라는 숫자를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26살에 죽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겠다라고 할 때는, 그거 죽겠다는 말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말도 아니고, 내가 몇살 되면 죽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는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게, 이게 단순히 엄마를 협박하려고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죽을 거다. 26살에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은 진지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냐고. 그러면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죽게 하려면 세상살이가 뭔가 살 만한 이유, 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안 죽겠죠. 뭐 세상살이가 즐겁다든지,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뭐 뭔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든지, 뭔가 세상이 살만한 어떤 뭐 가치가 있다고 뭘 느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 수 없다든지, 뭐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안 죽겠죠.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시간이 26까지 한 1, 2년 남았으니, 그 사이에
지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어머님 입장에서 제일 할수 있는 건 엄마가 지한테 엄청 잘해주면 나중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저래 내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죽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따님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님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은 제가 볼때 너무 죽겠다는 그 자주적이다. 이야기가, 죽겠다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 진짜로 죽을 마음이 있어 하는 이야기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철없이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나 이러고 지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다행히 지금 그래도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 26 될라 그러면 한 2년 남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님이 바뀌고 어머님이 따님을 대하는 태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어머님 아버님이 따님을 대하는 태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따님이 심리 상담을 어느 날부터가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리 상담사한테라도 자기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를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비책이 생기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약꼭 먹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따님한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이, 하여튼,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는 아니지만, 지가 받으려고 할 때, 되면 심리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요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오늘 상담을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몰랐던 부분도 너무 알려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상담을 처음에 받기 시작할 때, 오늘 상담 받으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상담 받아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제가 너무 무지했고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약의 중요성도 몰랐고 뭐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자기한테 결정권을 줘야 되고 다독여주는 그런 위로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마음이, 어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탁 들으니까 핵심을 잘 파악하셨다 싶으네요. 너무 감사하죠. 신문제도 그렇고, 제가 많이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셨네요. 그래,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래, 이제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소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말씀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뭐 강박증인지 조율병인지 뭐 조율증인지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게다 이제 내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겠다 이런 거를 방향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약도 꼭 먹여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셨네요. 맛집에서. 저로서도 어머님께서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쭉 서로 나눈 대화에 공감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하신다니까, 저로서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 이미 어머님께서 벌써 몇년 전부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또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하실 때부터도 어머니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청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머니께서, 핵심을
아, 이거,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핵심 파악을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시는구나. 어머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하시면 참잘 해내실 것 같다 하고 기대가 되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 많은 도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너무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예, 마치겠습니다. 예, 편히 감사합니다. 계셔요. 예.